김태희 대 이한희 대 오정현. 아, 세 분이 같이 스틸 타신 거예요, 그냥? 네, 3파전이었다고. 저 입학을 딱 했을 때 어디를 들어갈까 하다가 스키부 거기 공고가 있길래 김태희라고 써 있었고 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 너무 좋다고 그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난리였대. 너무 정말 여자가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저는 지금 가입을 했어요. 아, 김태희 씨 그 때문에 가입을 한 거예요? 네,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는데 너무 반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하게 돼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고 그때는 태희 언니가 이미 CF를 하나 찍고 연애 활동을 하던 때라서 가장 정말 유명하고 인기도 너무 많았고 넘사벽이었죠. 아, 저번에도 그 정현 씨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네. 대학생 때 샴푸 CF를 찍고 그 뒤로 이제 방송국에 섭외 전화도 좀 왔었다고요? 네. 뭘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 그냥 일반인 모델이었거든요. 네. 근데 KBS에 그때 당시에 장미의 전쟁이라고. 맞아. 있었어. 다 안다. 맞아. 장미의 일반인 전쟁. 분들이 나가서 이제 남자 연예인들과 미팅을 하는 현장 미팅. 맞아. 김민우 씨도 스타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그랬는데 그걸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분이. 그래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막는 바람에 제가 못 나갔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만약에 나갔다면 네. 아, 이슈 됐어. 그러면 정현 씨가 또 데뷔가 빠를 수도 있겠네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전부 다 막 아, 데뷔했어요. 연기라고, 다 데뷔라고 연애활동을 하시길래. 조윤희 씨도 나왔던 기억이. 맞아요, 조윤희 씨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현 씨가 이제 나중에 아나운서로 이제 입사를 하셨지만 네. 방송계의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만약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빨리 입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네. 나갔어도 막 그때 막 춤도 막 추고 하면 네. 오정현 씨가 또 춤 실력이 아니 이거 댄스 동아리도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해토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던 얘기 들었는데요. 네. 트와이스의 와 그리고 이지의 그런 그 안무를 한번 좀 저희가 직접 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대박. 네. 요거는 딱 선생님한테 시간을 딱 내서 꽤 배우신 건데요, 이거 보니까. 아, 네, 한 3시간 했죠. 그죠. 야, 전이 잘 춘다. 잘 추네. 역시 우리 그 정현 씨의 이 열정은 우리가, 아, 이거는 진짜 박수를 보여줘야 돼. 네, 황철 씨. 춘 게 아니에요. 댄스 선생님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지? 너무 잘 춘다. 너무 잘 춘다. 잘 춰요. 이게 원래 뭐랄까, 이렇게 싹 이 힘 조절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동작들을 지금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냥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시다니.